필리포스 카시토 코스타 선수와 김진아 선수, 김봉철 선수와 최혜미 선수 네 명의 선수가 함께하는 4세트 바뀐 심판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명철 심판이 주심, 김태용 심판은 무심, 조명상 심판은 기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조명상 세 분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카시토 코스타 선수의 촉으로 4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카시토 코스타 선수 6라운드에 들어와서 4세트 두 번 출전했고 두 번 다 이겼습니다만 그때는 김가영 선수와 짝을 이뤘고 김진아 선수와 짝을 이룬 것은 6라운드 들어와선 처음입니다. 슬쩍 밀렸네요. 네. 네. 뭐 저런 부분은 파워가 부족하다라기보다는 뭐 당점이 뭐 밀릴 수밖에 없는 당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네. 지금 뭐 보신 것처럼 좀 높은 당점에서 시작을 했네요. 김봉철 선수의 오늘의 첫 공격. 아, 네. 투로 바로 맞았네요. 하나카드 원큐페이 두 팀 간의 4세트 상대 전적은 하나카드 원큐페이가 3승 2패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두 팀 간의 대결은 뭐 마지막 세트까지 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때 제 기억에는 이번 시즌 팀 리그 첫 경기에서도 두 팀 간의 대결이 참 재밌는 대결이었어요. 4대 3 승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선수가 역전승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진아 선수가 뒤로 돌려치기를 짧게 봤는데 안 들어갔고요. 2라운드에 하나카드 원큐페이와 휴온스 헬스케어 레전드가 붙어서 3대 0으로 하나카드가 이기고 있던 걸 리버스 스윕으로 맞아요. 2라운드에서 네. 하나카드 원큐페이 보통 저런 공 나오면 뒷공부터 맞아도 돼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죠. 근데 뒷공부터 맞으려면 많이 길게 가야죠. 근데 저렇게 뒷공부터 맞았는데 정면으로 밀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죠. 네. 아마 저런 식으로 빠지는 건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옆 돌리기 위험합니다. 너무 코너죠. 네. 네. 김봉철. 지금은 뭐 카시토 코스탄 선수가 좀 잘못 친 거죠. 3 쿠션의 위치만 봐도 저렇게 짧아질 가능성이 있는 위치였습니다. 네. 워낙 짧은 각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길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3 쿠션 떨어지는 데만 보면 30 정도 각에 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출발 각을 생각할 그렇죠. 필요가 있죠. 네. 김봉철 선수의 섬세한 옆돌리기 들어가면 포지션 네 그렇죠? 최혜미 선수에게 좋은 공을 선물해줄 수 있을까요? 아 뭐 자세만 나온다면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번 세트의 복식은 자 스카치 방식이죠. 네. 조금 불안한데요. 아, 이런 문제가 도사릴 수밖에 없죠. 네. 키스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얇게 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당히 두께를 써도 자 보시죠. 노란 공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시죠. 파란 공 근처도 안 가고 키스가 저렇게 빠지는 공이거든요. 그렇네요. 조금 두께를 더 써도 사실 상관이 없는 공인데 정확하게 너무 보낼 자신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두께에 대한 느낌보다는 보통 저런 것들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공을 때리는 감각 이런 네. 것들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표현드렸는데 딱 그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일목적구를 정확하게 보내는 기술은 뭐
매일매일 훈련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더 아, 더블 쿠션. 좋습니다. 네. 쿠션. 하나카드 원큐페이의 첫 득점 김진호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켓을 먼저 경험하고 3쿠션에 온 선수들이 확실히 좋은 점 하나는 두께를 사용할 때 근처에 이적구가 있다 해도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네. 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쪽으로 내공이 간다 해서 그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아, 잘 붙여놨습니다. 네. 참 차분하게 성공을 시켰죠. 카시토 코스타 선수는 지금 대회장이 약간 추운가 봐요. 네. 그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계속 패딩을 입고 있었거든요. 팀복으로. 지금 나와서도 예. 치고 나서 이렇게 팔 주변을 계속 만지죠. 네. 뒤로 돌려치기. 네. 감사합니다. 다 외국 선수들이 팀 플레이를 할 경우, 특히 또 이 혼합 복식에 나왔을 경우에 그 선수의 스타일을 좀 볼 수 있는데, 네. 위마드 선수의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시도 코스타 선수는 보면 자기 거 치고 들어가요. 네. 아, 두께 좋은데요. 얇은 두께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맞추고 뭔가 얘기를 하지 않고 쓱 갑니다. 네. 카시도 코스타 선수와 위원님께서 이제 비룰 위마즈 선수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 둘이 딱 그 가장 반대편에 있는 그렇죠. 그런 성향이잖아요. 근데 이 두 선수가 또 굉장히 친해요. 예, 친하다는 점에서 신기해요. 이번에는 뭔가 좀 이야기가 오갔고 김진아 선수가 요청을 했어요. 예. 네. 물어보지 않으면 알아서 하게끔 놔두는 그렇죠. 자유방임적인 아, 좀 많이 갔어요. 네. 네. 저런 공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점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당점을 좀 높게 주는 이유는 첫 번째 공을 맞고 내 공이 옆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려고 당점을 조금 높게 쓰는데 예. 문제는 높게 썼을 때 원에서 투로 가는 모양이 좀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약간만 네. 낮추고 얇게 치는데 집중을 해야죠. 그렇군요. 그래도 4연속 득점 좋은 콤비네이션을 보여줬고요. 김봉철 선수 돌아서 득점. 아, 오늘 김봉철 선수 잘 만들어주는데요. 아, 근데 모든 공을 공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남자 선수들이 치고 나서 자리를 비껴주면서 여자 선수에게 맡겨놓고 그 다음에 개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보면 이 혼합복식에서 어떤 경우는 거의 모든 공을 남자 선수가 시키는 대로만 쳐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게 경기력에 그렇게 썩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두뱅크, 와 이거 잘 파고들었어요. 예. 네. 오늘 최혜미 선수의 뱅크샷 감각도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이분은 구단 관계자가 아닌 것 같죠? 네. 네. 일반 관객, 최혜미 선수의 팬이거나 그렇습니다. 지금 팀리그도 티켓 구매를 해서 입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무료 개방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와, 여기에서도 볼 컨트롤이 아주 좋은데요. 감사 포인트. 쿠션. 넉점 맞고 바로 넉점 돌려줍니다. 평소에 이제 탑랭커들 선수들을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은 볼 기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많고 네. 지금 눈도장 찍고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다 보면은 팬들 뭐 여러 차례 자주 만나면 얼굴이 좀 자연스럽게 익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평상시에 우리 선수들이 클럽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예. 자, 이거 끌렸다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 예. 네.
아나타르 원킬 대기업 카지노 코스타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도 여자 당구 선수들의 경기를 한 2016년 정도부터 중계를 했는데 그때는 이런 공을 선수들이 이렇게 편하게 치는 걸 어려워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선수들이 다 편하게 많이 치잖아. 달라졌죠. 예. 네. 그때만 해도 에버리지 0.67로도 우승이 가능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꿈도 꿀 수가 없죠. 다시 동점. 다시 또 코스타스 선수 지금 뭐 계속 공격 성공하고 있습니다. 4이닝 들어 득점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3연속 득점. 네, 지금은 뭐 어차피 두껍게 쳐야 되는 공이기 때문에 뒤돌리기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키스가 나지 않을 정도의 두꺼운 두께로 치면서 내 공을 편안하게 이제 왼쪽으로 보낼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네. 그게 여자 선수들의 힘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결국은 바꿨습니다. 네. 옆돌리기가 낫죠. 네. 자, 키스 빠졌고, 야, 네. 잘 들어가네요. 역전. 카시토 코스타 선수와 김진아 선수의 연속 득점 역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위험할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네. 이제 일제구가 지금 아주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보통은 저 두께보다는 얇은 두께에서 하단에서 살짝 끌어치는 게 예. 보통 남자 선수들이 하는 방법이죠. 그게 가장 안정적으로 공을 보내는 그렇죠. 그런 코스죠. 아, 네. 카시토 코스타 선수의 장점이죠. 네. 예. 카시토 코스타 선수의 여자친구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또 응원을 네.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좀 어떤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 컨택 되는 일반 관객이 많진 않은데요. 네. 두 점 남았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포쿠션 이거죠. 잘 들어가는데요. 이 장면이 사실은 예. 이 정경기에서 팔라준 선수가 했어야 되는 아, 그런 예.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이 두 선수가 4이닝 5이닝 연속해서 좋은 콤비네이션 공격 보여주며 벌써 세트 포인트 0점에서 9점 가는데 2이닝이면 충분합니다. 예. 네, 카시토 코스타 선수 옆돌리기 잘 치는 선수죠. 네, 하... 뭐 공이 중간에 짧아지거나 뭐 어떤 변화가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건 합법이 좋다기보다는 정확한 당점을 사용하고 네. 거기에 맞는 힘 조절을 한다는 거죠. 2대2가 됩니다. 저 기울기에서 저 거리에서 정확한 당점으로 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확실하게 하단을 사용한다는 거죠. 저런 예. 경우는. 그리고 저런 공이 왔을 때 정말 주눅들지 않고 저런 식으로 많이 쳐봤고 많이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떨지 않고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네. 눈앞에 있는 난관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필리포스 카시토 코스타 선수의 훌륭한 경기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세트 내준 속도도 굉장히 빨랐지만 두 세트를 따내는 과정이 더욱더 극적인데요. 멋진 공격력 계속해서 선수들이 팬들을 향해 선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5세트 남자 단식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